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AR 규칙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AR 규칙 동사란 뭘까요? 우리가 동사하면 지금까지 셀 동사, 에스타르 동사만 나왔었는데요. 이제 규칙 동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른 장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동사하면은요, 셀 동사, 에스타르 동사도 있지만 일반 동사도 있습니다. 자, 셀, 에스타르는요, 자주 사용되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모든 동사를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부르죠. 보통의 동사, 예를 들어서 먹다, 자다, 세수하다, 씻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일반 동사입니다. 자, 그 일반 동사에는요, 규칙 동사, 불규칙 동사가 있는데요. 이 규칙 동사 중에서도 또 AR 규칙 동사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do라는 원형 동사가 있습니다. 이게 원형인데요. 영어에서는, 영어는 참 편한 게 원형이 있으면 원형을 그냥 갖다 그냥 그대로 써. 얼마나 좋습니까? 다만, 간혹 변형이 하나 있죠. does. 3인칭 단수일 때만 변형이 쓰입니다. 근데 스페인어는요, 원형 동사가 있고요. 변형이 무려 6개나 돼. 그리고 원형은 잘안 쓰고 계속 변형으로 씁니다. 아, 그렇게 자주 쓸 거니까 6개씩이나 있겠지. 그쵸? 영어는 그냥 원형으로 쓸 거니까 변형이 별로 없겠지. 이런 차이에요. 자, 이게 영어와 스페인어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6가지로 바뀌는 건 셀 동사, 에스타르 동사에서 우리가 지겹게 배우는데요. 여러분, 이거 정말 안 좋은 소식이지만 스페인어에서는요, 셀, 에스타르 말고 모든 동사가 원형이 있고 6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형만 말이죠. 깜짝 놀랍죠? 깜짝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고요. 나중에 가면, 그러려니, 변형, 그렇게 변형되지, 뭐. 이렇게 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스페너를 정복할 거니까 말이죠. 자, 이 원형이 뭐냐면, estudiar. 공부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랬을 때 변형이 이렇게 생기는데, 자, 이 변형이 규칙성이 있단 말이죠. 그 규칙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tdr. 자, 원형 동사 크게 한번 딱 박아놓고요. 6개가 줄줄이 생기는데, 이 모양새가 이렇습니다. 주어가 요일 때는요, 나는 일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뒤에 동사 공부한다 나오려면 estdio가 되고요. 너는 공부한다 하려면요, estdias 거고요. 그는 공부한다 하면요, 에스투디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할 때는요, 에스투디아모스. 이거 제일 길어요. 우리는이 제일 깁니다. 에스투디아모스. 우리는 공부한다. 자, 그리고 너희는 공부한다. 복수로는요, 에스투디아이스. 그리고요, 그들은 할 때는요, 에스투디안. 이렇게 합니다.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투디오, 에스투디아스, 에스투디아, 에스투디아모스, 에스투디아이스, 에스투디안. 이렇게 해서 동사는 하나지만 변형이 여섯 개다. 그렇죠. 직접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주어가 요 일대를 가정해 봤습니다. 나는 공부한다. 자, 나는 공부한다에서는 뭘까요? 자, 원래는 SDR지만 나는이니까 SDO가 됐습니다. 그렇죠? 딩동댕. 자, 그리고 에스파뇰, 스페인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는 거죠. 주어에 따라 동사가 막 바뀐다. 하지만 걱정 너무 하지 말자. 왜? 규칙성이 있다. 여기까지입니다.